드론을 이용해 다양한 놀이와 체험 행사를 즐길 수 있는 드론 페스티벌이 올해 처음으로 춘천에서 열렸습니다. 드론이 레저와 축제 분야로까지 확대되면서 우리 생활에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날아오른 드론, 그 밑엔 로봇이 매달려 있습니다. 마치 공중 고개사처럼 발을 구르고 포즈를 취합니다. 착륙 지점에 다다르자 안정적으로 착지한 뒤 관객들의 박수를 이끌어냅니다. 로봇만이 보여줄 수 있는 고난도 동작과 춤이 이어지며 관객들의 흥을 돋웁니다. 올해 처음 마련된 춘천 드론 페스티벌이 애니메이션 박물관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드론이 항공 촬영과 방제 등의 분야를 넘어 레저와 축제 분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공중에 매달린 원안으로 리본을 단 드론을 넣으면 점수를 얻는 드론 축구대회. 공중에서 펼쳐지는 육탄전과 회피 기술 등이 의외의 박진감을 선사합니다. 빠른 속도로 이렇게 골을 넣고 빼고 하는 게 약간 진짜 축구처럼 재밌고. 드론이 공중에서 찍은 영상이 바로 눈앞에 펼쳐지자 하늘을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이게 좀 빠르게 날아다녀서 그런데 커서 이렇게 빨리 날려보고 싶어요. 드론을 날려 풍선도 터뜨리고 나만의 드론을 만들어 볼 수 있는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날리는 거하고 풍선 터뜨리는 거하고 드론으로 축구하는 게 신기했어요. 드론 조종과 인형 낚시 등 다채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 춘천 드론 페스티벌은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